큰술로 하지 마시고 큰술로 하지 마 그냥 옆에서만 살짝 갖다 댄다는 느낌으로 이제 걔네에서 쓱 밀고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셔야지 힘줘버리는 TV 아마 사버릴 거예요 이거 돌리다가 이거 툭툭 쓴다거나 막 턱턱턱 걸린다든가 막 그럴 수 있으니까 페이스대로 쭉 이제 중간에 안구 한 번씩 대보시고 네. 지금 이 정도 구멍이 맞나 이러면서 눈 구멍으로 막 흰자가 보이게 좀 크게 뜬 부분도 있거든요. 그런데 눈 모양을 좀 안 느껴지긴 해도 이제 안구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러 눈을 싹 지워버리고 눈썹을 다시 그려준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. 저도 그렇게 해볼까요? 저, 안구를 재봤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네. 앞쪽에 그 인쇄된 그 케이블 있잖아요. 네. 저기 낙하신나로 닦아버린 거거든요. 너무 묻혀가지고.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제 다시 그려주는 수 없거든요. 그런데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준다거나 네. 그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. 잘못 그리면 다시 지우고 또 그려줘야 되는데 이러니까. 그래도 안구를 한번 대보세요. 뽑으셨으니까.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나왔나 보시면서 뭐 얼마만큼 깊게 파야 하는지 이제 그것도 보시면 조금 더 파야 될 것 같은데 주변을 그러니까 파야 될 것 반대쪽도 한번 대보시고 반대쪽 대면서 걔가 이제 기본이니까 그래서 얘랑 이제 맞추려면 얼마나 파고 들어가는지 이제 그걸 보시면서 예. 주변을 더 파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안 들어간다. 예, 그러니까 네. 얘가 좀 두꺼워요, 지금 사실상.